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즈 217탄입니다. 217탄.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왼쪽에 파워포인트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게 될 테고요. 자, 2016년도 6월 1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101탄이 자, 240탄을 여기 지금 추천했죠. 240탄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217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240탄 2016년도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제 수익률인데요. 2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2년. 자, 2년 동안의 수익률인데 지금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217탄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의 현금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만 원입니다. 자, 만 원짜리 잠재자산이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3,000원. 그러면 만 원짜리가 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세 토막 정도 난 거죠. 세 토막 난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110%까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조정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넉놓고 있으시면 제가 안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배신이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자, 조정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갖고 돈벌수 없습니다. 절대. 큰 돈을 못 벌어요. 이건 지금 벌써 110%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자, 이 종목이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인가? 저는 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15,000원을 한번 잡아드릴 텐데요. 15,000원. 15,000원을 별도로 또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 3,000원에서 절반 이하 떨어지게 되면은요, 무조건 뭐 3,000원에서 1,400포인트였었을 때 3,000원을 깼었으니까, 반토막만 나게 되면 1,500원이 되는 거죠. 자, 1,5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 찾아먹어도 약한700% 정도 되는데, 1,500원 이하로 해서 저는 1,000원까지도 충분하게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가가 약 6,000원이에요. 6,000원인데,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다시 특정 구간을 절대 돌파를 쉽게 못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1,000원, 맥시멈 최하 1,0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 만 원을 찾아 먹었을 때 900%의 수익률이 날 것이고요. 자, 만 원을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목표가를 3만 원을 잡을 겁니다. 3만 원. 28,000원에서 3만 원을 잡을 건데요. 그러면 2,800%에서 3,000%까지도 볼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주식은요, 확신이에요.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간다라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확신은 지식에서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이 없으시면 제 왼쪽에 이 수익률이 자그마치 4년치 수익률입니다. 4년치.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더라도 그 카페 방장을 따를 수 있게끔 뭔가 믿을 수 있는 수익 근거 자료를 4년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 제가 이 수익률을 뭐하러 4년 동안 준비를 했겠습니까? 이제 대공황이 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내가 한번 통째로 한번 바꿔주겠단 말이야.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자그마치 4년입니다. 4년 동안에 이 수익률을 준비한 거예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이제 바꿔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그게 바로 제2의 국가부터 외환위기 경제 대공황이다. 이제 그 머지않은 시기가 여러분들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는요,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틀림없이 이 엄청난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는 길이요. 자,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로 나오는데, 여기는 유료 카페예요. 유료 카페는 제가 지금은 잠시 접고 있습니다. 자, 이 후원금 제도, 이 유료 카페는 불과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종목은 지금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3만 원까지 홀딩하는 거니까 3,000% 아닙니까? 한 종목 추천 금액이 최하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받았던 종목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이제 후원금 제도로 제가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후원 링크 주소를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은요, 최소의 비용으로 후원하시는 분한테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그런 구간에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수익 사업을 하면 이거 갖고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매달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후원 내주시는,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종목 추천하는데 약 100여만 원 정도가 이제 후원금 제도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원 내주신 분한테는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30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도록 제가 매달,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벌써 이제 또 이번에 또두 명이 후원금을 내주셨어요. 너와 나 우리님하고 천사님.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매달 연 6%를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300% 도달할 때까지 매달 지불을 하겠다. 자, 여러분들을 제가 서포트 해드리는 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확신을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이번에 바꿔드리겠다.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수익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여기 이 포스트 2월 26일 날 바로 이날입니다. 자, 어제도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종합주가가 많이 급락해서 지금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제 당장 내일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마음고생 심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한달 반째, 두 달째 지금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주가가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니, 올라올 때마다 주식을 조금씩 정리해서 위기 대응을 하셔라. 다음 주 월요일 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제가 이제 대공황이 오는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이 포스트 원문을 잘 보십시오. 이 원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허투루 뜯지 마시고. 자,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왔는데요.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이 오게 되면은요, 위험한 고비를 겪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미래를 준비하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이 엄청난 호재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6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6탄은요,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6탄입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잠재자산이 4만 원입니다. 4만 원. 자, 지금 현재 가가 약 2만 5천 원이기 때문에요. 4만 원은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자, 4만 원이었던 종목이 이번에 종합 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 종목은요, 이미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자그마치 1,300% 대박이 터진 종목입니다. 자, 2015년도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가 한참 지나서 오버슈팅이 돼가지고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최하 7, 8년 이상은 쳐다보지도 마라. 계속 하락장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미 작전 세력들이 고점까지 다해 먹었기 때문에, 꼭지 목표가까지 다해 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16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말서부터요, 주가가, 약 9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1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거의 9토막이 난 겁니다. 9토막. 자, 9토막이 났는데,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4만 원에 15,000원을 깨니까 세 토막이 빠졌으니까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요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전절점을 깨고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5,0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5,000원. 자, 5,0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약 4만 원이니까 850%에서 900% 정도 되겠네요. 자, 1차 목표가를 850에서 900%를 잡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는 거죠. 자, 5,000원까지 빠지면 내 잠재자산 4만 원만 찾아 먹어도 800% 900%를 목표가를 잡고 1차 홀딩을 하시고요. 4만 원을 돌파를 하면 다시 10만 원대까지 홀딩을 해서 약 2,000%에 가까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 원래는 한 4천만 원 정도,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4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멤버십 회원금 제도로 돌리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주식은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돈을 벌게 되는 건데요. 자, 주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는 투자를 하셔야 대박을 터트리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아이고.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요.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동영상을 볼때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후원금 제도라고 이렇게 카페가 나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고요. 한 종목당 후원금 아끼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제 머지않은 날에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엄청난 후폭풍이 올수 있는 그런
경제대공황 그리고 국가부도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미리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엄청난 대공황이 호황으로 바뀔 수 있는 일이다. 기회는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이 자그마치 4년치입니다. 4년치. 4년 동안 이렇게 카페의 방장이 직접 투자를 하면서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자료를 왜 만들었는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2016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제가 추천을 한 거거든요. 자, 왼쪽으로 다시 돌려드리면, 자,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여기. 240개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동시에 추천을 하면서 올렸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에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4배에서 5배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현재 216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익률보다 4배, 5배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지금 1000%짜리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이요, 어디 카페에 가도, 대한민국의 어느 주식 카페를 가도 카페 방장 수익률이 이렇게 자그마치 이게 240개 종목 아닙니까? 4년 동안 이 수익률을 근거자료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2016년도 이때 당시입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한 3, 4년 후, 4, 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된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자료가 바로 수익률밖에 없죠. 그래서 이 수익률을 준비해놓고 4, 5년 후를 기약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률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셔라. 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인생이 왜 바뀌게 되는가? 자, 여러분들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올이 대공황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하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종합주가 시황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에. 자, 수익률인데 단 하루도 손실이 없습니다. 자, 바로 요 수익률은요, 자, 미국 S&P,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국제유가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자, 제가 뭐 그전에 시황분석, 종합주가에 대해서 뭐 많은 시황분석을 내렸죠. 자, 이번에도 종합주가가 대폭락이 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어느 애널리스트들이 단한 명도 예측하지 못했던 걸 저는 최고 고점에서 정확하게 찍어드렸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뭐 매일 그 종합주가 시황 분석에 대해서 제가 시황 분석을 작년까지만 해도 내드렸는데 앵벌이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다 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단 하루도 손실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종합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째 바로 조금 전에 녹음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종합주가 엄청나게 빠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피눈물을 흘리게 될수 있는 그런 일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인데 종합주가에 대해서는 저처럼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건 장담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동안에 시황 분석을 내렸던 거에 대한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면서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S&P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파워포인트는 제가 잠시 뭐 끄든가 아니면은 그냥 위에다가 자료를 겹쳐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해서 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자료예요. 자, 2020년 4월 17일 보십시오. 자, 두 번에 걸쳐서 종합주가 상승세를 거론했다. 카페 회원님은 조정 시 분할 매수를 할수 있고요. 아직 손절 칠 시기가 아니니 강력하게 홀딩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급락장은 아니다. 이번 급락장에 아직 매수를 못한 사람은 추가 급락을 기대하겠지만, 절대 아직은 종합주가 1400포인트는 오지 않는다. 꿈도 꾸지 마라. 대공황은 절대 지금은 아니다. 대공황은 지금 절대 오지 않는다. 저희 카페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강한 상승장을 거론했다. 명심해라. 자, 종합주가 1860, 1893 오늘 도전 들어갑니다. 라고 제가 미리 예측드렸습니다. 4월 17일이면 대충 요때쯤 되는 것 같아요. 요때쯤. 아, 요거는 S&P네요. 잠깐만요. 4월 17일이니까 대략 요때쯤 될 겁니다. 요때. 자, 요때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860, 1893 오늘 도전 들어간다. 바로 요때가 1893이 여기입니다. 4월 17일이니까 요 날이네. 아,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이때 하방 압력을 받아도 1810만 지지하면 강력하게 홀딩해라. 자, 1810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구간이다. 4월 17일 이후로 1810이 깨졌나요? 한 번도 안 깨졌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계속 반등권이 왔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요 날입니다. 또 추가 분석을 제가 내드렸어요. 자, 4월 17일입니다. 강한 상승장이 온다. 조정이 와도 홀딩이 원칙이다. 제 분석대로 1860, 1893을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1893 대충 여기 되죠. 자, 여기가 1900입니다. 자, 돌파했죠. 자, 돌파하면 1950까지 상승 돌파, 그 다음에 1997, 2000까지 상승 추세를 탈 구간이 다가온다. 이번 주는 아니다. 자, 2000까지 돌파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50을 돌파를 하면, 자, 1950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1950이에요. 여기가 1950입니다. 자, 여기를 돌파를 하면, 자, 2000까지 상승 추세를 탈 구간이 다가오는데, 이번 주는 아니다. 결국은 이번 주, 결국 2000 돌파 못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얼마까지 갔습니까? 2000까지 정확히 갔습니다. 정확하죠? 자, 2000까지 상승 추세를 탈 구간이 다가온다. 이번 주는 아니다. 자, 다음 주 반등 시도를 할 구간이거나 절대 1800포인트가, 아, 이거 왜 이래? 아이고, 제가 이거 뭘 잘못 눌렀네. 아이, 참. 자, 수요일 분석대로 1954를 돌파를 하면 2000포인트까지 홀딩해라. 자, 2000포인트까지 홀딩했죠. 제 예측대로 정확히 움직이죠. 자, 이번 이후 분석은 수요일 날 이후로 알려주겠다. 자, 저처럼 이렇게. 자, 이번 주는 절대 가지 못한다. 2000못 간다. 기대도 하지 마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4월 17일 날 아침 9시 20분입니다. 자, 분석대로 오늘 장에 강하게 갭상을 쳤습니다. 자, 이런 시황 분석이고요. 제가 이때서부터 뭐라고 얘기했던가? 자, 2000포인트까지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물 매수하고 콜옵션 매수해라. 자, 그리고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2000까지 강하게 홀딩해라. 절대 손절치지 마라. 라고 시황 분석을 내렸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내린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시황 분석을 내리는가, 2000포인트를 다음 주에 넘느냐, 못 넘느냐,
자, 그것만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포인트, 2050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만 제가 간단하게 팁을 드리고요. 자, 이제 보유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간입니다. 올라가는 장이면은요. 자,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올라가는 장이면 절대 이건 무조건입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제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려 그러면은요, 하락장이면 올라가는 장이다 그러면은 절대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제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입니다. 절대 1860포인트를 종가상 깨면 안 됩니다. 깨지면은요, 종가상 깨지고 거기를 회복을 못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위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정도만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올라가는 장이면 절대 1860포인트를 깨지 않습니다. 종가상. 이게 깨지면 여러분들 위험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를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대공황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1860포인트를 깨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이제 제가 S&P를 어떻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드렸는가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부터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자리가 이게 그 해외 선물 차트가 지금 이 컴퓨터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복사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복사를 했는데요. 자, 저는 단 한 번도 S&P 그 다음에 다우지수 국제유가 단 한 번도 손실이 없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오죽했으면 제가 이날 대공황의 첫 번째 신호탄이 왔다라고 제가 글 쓴 날이 이날 아닙니까? 자,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을 때에 요 날이요, 요 날. 요날 월가 애들이 하락장에다가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파생 상품으로 엄청나게 배팅하는 거 이거를 제가 파악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어제 야간장에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자, 2월 26일 날입니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글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폭락이 왔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에서 최고 고점에서 시황 분석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뭐 그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우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뭐 다우지수 그 고액 자산가들이 엄청나게 이번에 돈 벌었다. 뭐 몇백조를 벌은 거로 나오죠. 아, 그 자료를 제가 좀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네요. 오늘 여러분들 뭐 뉴스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알 거예요. 고액 자산가들이 엄청나게 돈 벌었다 이번 하락장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파생상품으로 배팅하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대폭락 경제 대공황 첫 번째 신호탄이 이날 터졌다라고 제가 글 쓴 거 아닙니까?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드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저렇게 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얘기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도 세상이 저를 알아주지 못하는 게 참 한심스러운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자료 앞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 아까 그 자료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공지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자, S&P를 제가 어떻게 시황 분석을 했는가? 자, 코스피 분석대로 움직인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날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다가 자료를 잠시 빼놓겠습니다. 아이 참.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요때입니다, 요때. 자, 똑같은 날이에요. S&P. 자, 요때입니다, 요때. 4월 17일이면 요때죠. 자, 요때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S&P 종가 2829 분석대로 움직인다. 2920까지 강력하게 홀딩하라. 자, 4월 17일이에요. 벌써 이미 한달반 전입니다. 한달반 전에. 한달반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S&P 이 댓글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댓글은요, 댓글을 수정을 하게 되면 이 시간하고 날짜가 바뀌어 버립니다. 오늘 날짜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4월 17일 날 제가 아침 7시 29분에 뭐라고 아침장에 글 썼잖아요. 자, S&P 2920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2900 오늘 아까 제가 이 캡처했을 때 2943입니다. 바로 이때인데, 자, 이때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여러분들 이 상승 추세를 모르는데, 저는 2920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홀딩해라. 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리는 거,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거든요.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에요.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거는 국내 ETF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지금 미국 다우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국제 유가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2년 동안 여기 2만 몇천 원 손절 친 거밖에 없어요. 2년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 거죠. 자, 이때에 저거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2920까지 홀딩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연일 주가가 지금 이렇게 반등권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S&P입니다. S&P. 자,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리는 사람들 단한 명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S&P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준비를 해서 이 동영상을 지금 녹음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오늘 종합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제가 시황 분석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뭔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제가 지난 한달반 동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종합주가 제가 아까 제 말씀드렸죠. 아까지 그 금액을 절대 깨면 안 된다. 아직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깨지면 여러분들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종가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져야지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자, 그렇지만 저 구간을 절대 깨면 안 된다. 요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